이병헌 씨랑 이민정 씨가 결혼을 했어요. 네. 결혼했으면 어떤 한 사람은 받쳐줘야 되나요? 그렇습니다. 지금 둘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받쳐야 됩니다. 무조건. 30~40년 후에 봐야지. 지금 뭐 몇 년 안 와요. 여기 있다. 여기 있어. 여기 있다. 여기 있어. 여기. 멀리서 찾을 게 없었네요. 네. 여기 있다. 여기 있어.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. 네.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. 아니 어메란스 말고 신승윤 선생님은 궁합 고고경 유명한 사람이 나는 뭐 궁합이고 뭐고 없어. 뭐 이 저지르고 말았는데 뭘 가서 그 아픈지. 미리 저지르셨어요 그때? 호텔 방으로 쳐돌아가지고. 근데 유명한 사람이요. 우리 남편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모든 것을 도움을 받는데 근데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얻어먹을 거 하나 없다 이거야. 그랬잖아요. 그랬잖아요.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펄펄 뛰었어. 이렇단다. 야, 너 맨날 맥히고만 사러 가겠니? 고만둬라, 고만둬라. 이미 뭐 미치겠는 걸 어떻게. 부모님은 반대하셨군요. 반대했지.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. 그거 그렇다고 해서 말이야. 인간이 정도 있고 다 이게 피가 이렇게 서로 통하는데 너 그렇단다 한 달부터 오지 마. 아이고, 어떻게 저 자르느냐 이거야. 못하지. 진짜 힘들었을 때는 진짜 힘들었을 때는 아, 그 말이 맞네라는 생각도 하셨겠어요. 아주 나는 이렇게 엎드려서 살았어. 말 한마디 대답을 안 했어. 뭐든지 네네 그렇게 하시죠. 네 맞습니다.